이렇게 감독님 어플만, 서울로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어플만 깔면은 지금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보실 수 있는 이 모든 거를. 아니, 지금 사람들이? 네. 그쵸. 와, 진짜 시대 좋아졌다. 바로 지금 아, 뭐, 가족분들도 지금 바로 이것만 키시면 볼 수 있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심이 없다고. 감독님 아스날 오라고 하신 분인데요? 아스날 프리미어리그 네. 그 팀을 제가 그 진짜 왜 갑니까? 벵거 감독이 그만뒀으니까. 아, 그건 참 현실 불가능한 얘긴가. 윤스날. 아, 윤스. 아, 윤슨 우리 그, 집 사람이 네. 조금 나하고 막 티격태격 할 때 그럴 때는 윤스, 윤스. 되게 발음이 좋아요. 아, 형수님도 윤스라고 부르신다고요? 윤스, 화가 났을 때. 아, 화났을 때. 좋을 때는 하니. 아니, 미치겠더라고. 그래, 윤스 했을 때는 아우, 딱 전화기를 딱 긴장해서 받고. 아. 하니 하면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고. 아니, 누구 근데 댓글에 윤스라고 하는 거 엄청 많아. 윤스, 윤스. 윤스, 윤스 네. 들어보 윤스와 허니 사이. 이건 일본 친구들이 일본 발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윤스. 아, 윤스. 제프 계실 때? 네. 일본에서 한 5년 있었으니까. 지금도 간혹 놀러 갑니다. 가서 친구들하고 남아비로 마시고 야키니쿠집 가가지고. 아. 그 허니온 네. 윤스마 윤사마라고 불린 적은 없으신가요? 아, 윤사마는 따로 있잖아요. 제가 윤사마를 따라갈 수 없고 아. 네, 저는 윤스가 좋습니다. 네. 아직도 족발 좋아하시냐고 물어보십니다. 아, 족발 싫어하는 국민들이 있나? 그냥 틈틈이 가장 이 먹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마 라면 다음으로 우문현답. 이번에 자카르타에서 저도 그 족발 셔틀을 해야 되는지. 아니요, 아니요. 아닌가요? 예, 예. 족발을 가지고 갈 거예요. 예.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네. 꺄, 윤스 너무 좋아. 왜 이렇게 귀여우심? 봉구 안 보셨죠? 그냥 가도 될까요? 필요 없으시죠? 네. 고대, 뭐, 그냥 제가 질문 드리는 대로 하면 하시면. 마이크는 여기에 맞춰주시면. 잠깐만요. 조금만 이쪽으로 오시면. 우야! 우야! 편해 보이세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처음 겪어보는 톤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요. 좀 내가 이 저음이에요, 저음. 네. 해설하기에도 적절치 않은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오늘 저희가 지금 리허설하고 품맥골 인터뷰하고 뉴스 인터뷰하고 지금 완전 강행군 하다가 바로 식사도 못하고 오신 거라 당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 저는 지금 좀 어질어질한데. 항상 조금 약간 이런 위기가 올 듯 약간 피로가 몰릴 때 정말을 갖고 있는 아, 조금은 하루하루가 심셨는지 이번에 정말 막중한 책임의 자리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SBS 축구 중계 해설위원을 수락했습니다. 과연 최용수 해설위원의 중계는 어떨지 일단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예. 호흡이 과연 얼마나 재밌게 나올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아직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거든요. 오늘 베텐에서 최초로 우리 두 사람의 티키타카를 미리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레전드 스타 초대석에서 최용수 해설위원을 모시고 함께 할 테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소문 듣고 찾아오셨네요. 욕해달라고 하신 분들 있고 네. 일단 왜 자꾸 욕을 청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자, 배성재 텐은 녹음 일정에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풀로 보실 수 있고 실시간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배텐 녹음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놨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형님 저희 너무 그윽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채팅창을 너무 이렇게 계속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다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초니 PD 수트 준비했나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자한 미소 뭔가요? 네, 더 불안하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안정환부터 차고 시작합시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일단 정환형 깔고 앉아 시작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서울로 돌아와 주세요. 지금 뭐 빗발치는 청원들이 많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아, 서울로 와요. 마트에서 커피 교환권을 바로 갑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난닝구닷컴,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피자 알볼로, 코지마 안마의자,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KB국민카드, 마세라티, 커스커즈,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사이공, 국민인쇄 성원 에르피아, 주식회사 유유제약, 파리바게뜨, 노랑풍선과 함께합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지난 7월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끝나고 폭염에 시달린 기억밖에 없는데 어느덧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축구, 야구, 양궁, 사격, 태권도, 탁구, 배드민턴 등 많은 종목들이 기대가 되지만 저는 경기보다 이분의 해설이 더 기대됩니다. 선수와 감독에 이어서 해설위원으로 제3의 축구 인생에 도전한 레전드 스트라이커 최용수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레전드 스타 초대석! 오늘의 레전드 스타 최용수 SBS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남심 저격 방송 배텐입니다. 혹시 그 저희 배성재 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밤에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 이 프로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취향이 좀 맞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선뜻 어떻게 출연에 오케이 하신 이유가 있으실지. 뭐 아무래도 이 얼굴이 안 나오니까, 네. 예, 목소리만 나오니까 흔쾌히 허락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 실시간 방송이 된다는 얘기 듣고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저 아까 문자 보니까, 댓글 보니까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래,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아니, 원래 올라가 있으시잖아요. 네. 일일이 이렇게 반응하시면 이분들이 너무 또 기가 살아나니까 조금씩 이렇게 한... 오늘 상당히 쉬운 경기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독수리 눈썹. 눈썹도 독수리라고 하신 분 있고 저희 방송에 출연을 수락하신 다음에 나를 좀 자극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자극이 혹시 필요하셨던 건지. 여지껏 해왔던 이런 일반적인 그런 이런 질문보다 네. 좀 더 이제 제가 했을 이후로 이 방송 활동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를 자극을 좀 시켜줬으면 그게 내가 어떤 반응이 또 나올까? 네. 나라는 사람이 또 제가 제 자신을 압니다. 예. 절대 인내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방송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어서 저희도 사실 그 모시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 채팅창에 심한 말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너무 여기 말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아시안 게임 축구 해설을 하시고 리허설도 최근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랑도 사실 오늘 리허설도 한 게임 하고 또 뉴스 인터뷰하고 풋볼 매거진 골 녹화까지 하고 지금 오셨는데. 힘드시죠? 좀 방송. 괜찮습니다. 예, 저는 약간 선수 때도 이 경기 날에는 아침 점심을 거의 안 먹다시피 했어요. 약간 좀 신경이 이런 예민한 상태에서 네. 경기에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포지션이 골잡이다 보니까 그렇게 몸에 좀 습관이 좀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뭐 약간 출출하긴 하지만은 네네. 오히려 지금 이 상태가 더 좋습니다. 예. 저희 배텐 때문에 옷도 좀 신경 쓰고 오셨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냥 편안한 거 입고 왔습니다. 의상을 여러 번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차에 한 두세 번은 가지고 다닙니다. 네. 공복형 스트라이커라고 하신 분이 있네요. 공복형 스트라이커. 조금 저는 신경이 예민할 때 좀 더 집중력이 올라가는 그런 제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선수 때. 옷이 약간 모눈종이 같다고 하신 분 있는데요. 자극이 되시나요? 미국전에 뷔페 드시고 갔냐고 하신 분도 있는데 미국전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평생 저를 괴롭힐 것 같은데. 네.
자, 정화의 호흡도, 친밀도, 1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으신지. 우리. 저랑요? 한 10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본선 현지에서 더 좋은 호흡을 좀 기대하겠고요. 네, 채팅창에 마이너스 10점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100점 만점에 10점 아니죠? 아, 근데 사실 상당히 좀 이 네. 긴장이 되고, 이런 새로운 또 일을 또 하게 됐는데,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이 부족하지만, 또 좀 즐겁게 축구를 즐기시게끔 해볼 생각이고, 네. 많이 좀 이뻐해 주십시오. 네. 기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어느 인터뷰에서 사투리가 심하고 욕이 튀어나올까봐 해설은 절대 안 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SBS 해설위원이 되셨습니다.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 제가 욕을 좀, 뭐, 안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사투리도 심하고, 그래서 너무 평생 해서는 안 될 직업 중에 하나가 해설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근데 네. 또 우연히 또, 이 제가 지금 재충전의 시간에 이 시기에 또 축구를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후배들에게 자신감도 심어주고, 또 팬들과 우리 같은 공인은 어차피 팬들과 이런 소통의 끈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예. 아마 축구란 그 단어가 저를 움직인 것 같아요. 아, 저 사실 아시안 게임이라는 게 또 최영수 해설위원도 과거에 선수 시절의 경험을 또 해보셨고. 네. 네. 그런 경험들이 많이 묻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때 박지성 위원, 이영표 위원, 안정환 해설위원 이렇게 세 분이 방송 3사에서 맹활약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네요. 내가 이 후배들보다 이건 낫다 싶은 거 혹시 있으신지? 전화 네 어디서 소리가 나네? 이런 걸 방송 사고를 하나요? 아니 아니 네 누군데? 주인님 핸드폰 벨 소리가 예 네. 울리고 있습니다. 참 타이밍 좋다. 마누라가 저는 마누라. 아, 윤스로 왔나요? 허니로 왔나요? 윤스 지금 왜 집에 안 들어가지? 네. 자, 뭐 정말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니까 네. 상당히 우리 후배들이 너무 야 이 힘든 일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사실 되게 자랑스럽고 제가. 그 친구들보다 뭐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도 못하겠고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떤 거요? 감탄사. 감탄사? 예를 들면 어떤 걸 보여주실 건지. 한 17초로 가겠습니다. 골! 아 남미식으로? 예. 예. 성량은 괜찮으시죠? 이 체력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사투리밖에 돼 있겠습니까? 예. 그 친구들은 사투리를 못 쓰니까. 예. 네. 그 감탄사형 해설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저희가 리허설을 함께 보니까 감탄사가 진짜 이 구수하더라고요. 아, 저거는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아, 참 저 참 답답하네요. 저 아, 저랑 장지현 해설위원도 이제 함께 하는데, 워낙 그 목소리가 특별하셔가지고, 저랑 장지현 위원이 막 떠들어도 감탄사가 같이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화음이 맞춰가지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방송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 말고, 다른 데선 안 해본 이야기들,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어렵게 나오셨는데 또, 잠깐 정리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식상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식상함의 정도를 한숨의 깊이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정말 식상하다 싶으면 세상 꺼질 듯한 한숨 내쉬고 대답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상한 질문입니다. 2012년 올스타전에서 골을 넣고 발로텔리를 따라한 용수텔리 세레머니를 했는데 왜 이 세레머니를 하게 되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식상한 질문. 98 프랑스 월드컵 멕시코전에서 그 명단 제외시킨 차범근 감독에게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죄송하고요. 집안 뚫리겠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안절부절 못하겠다고 하신 분 있고. 지하 5층쯤 갔나요, 지금? 세 번째 식상한 질문. FC 서울 감독 시절에 2012년 시즌 우승을 기념하면서 말을 타고 입장하는 세레모니를 펼쳤는데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우와. 아. 되게 무서웠어요. 아, 정말요? 네. 말 처음 타보신 건가요? 그때? 네. 정말 처음 타봤고, 네. 이 생명의 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높이는 높진 않지만, 네. 네. 정말 두 번 다시 말 타고 싶잖아요. 정말요? 네. 돈키 욘테라고 하신 분 있고요. 참신한 분들 많죠? 네. 네. 아. 자, 요거는 살짝 덜 식상한 질문이 됐는데 그때 저희 풋볼 매거진 꼴에서도 취재 많이 나가고 그 말 타고 입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는데 저는 말을 좀 타보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전혀요. 네, 선수들과 이런 약속이었기 때문에 타게 됐는데 네. 어우, 정말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군요. 자, 네 번째 식상한 질문입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 카자흐스탄전에서 멋진 헤딩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다가 광고판 위에서 추락했는데 그때 심정 와우 그때 네. 식상한 질문 마지막 식상한 질문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미국전에서 이을용 선수의 결정적인 패스를 받은 후에 골대 위로 독수리 슛을 날려서 실점을 했는데 그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마지막 식상한 질문 저는 답변이 필요 없죠. 네. 정말. 네. 이 질문을 한 그 몇 번 정도 받아보셨나요? 요즘. 집중적으로. 월드컵 기간만 되면은, 예, 되게 재밌나 봐요, 그게. 아니, 본인, 나는 되게 상당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니, 뭐,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 얼령이도 뭐, 예? 네. 좀 이 반박자 늦은 크로스를 또 뭐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자꾸 이걸로 하니까, 야, 이거 되게 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네. 형, 이 타이밍에 방송국 놈들 욕 좀 하라고. 제가 요 해설 준비하면서 해서는 안 될 몇 가지를 교육을 받았습니다. 절대 욕은 하지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4년 뒤에 또 여쭤볼게요라고 하시면 있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고요. 자, 깊은 한숨의 농도로 얼마나 식상한 질문인지 가늠할 수 있었는데 굳이 저희가 답변을 원한 건 아니고 제가 최근에 해설을 같이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는 모습을 보고 네, 이런 식상한 코너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참신한 질문들로 넘어가 볼 텐데요. 최용수 해설위원이 오신다니까 배텐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보죠. 감나와라님, 요즘 뛰어난 입담으로 예능 출연이 잦으시던데 섭외가 오면 혹시 또 나가고 싶은 프로가 있으신지 고정 제안을 받은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아니요, 뭐 많은 이런 출연 제안은 좀 많이 받긴 받았어요. 근데 네. 근데 저는 사실 방송 이런 예능 쪽에 또 실력도 안 되고 예, 저는 또 이 축구인이고 또 이 풀밭에도 가야 되고 풀밭이요. 예, 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복면가왕 나가보면 어떠냐고 하신 분도 있는데 아마 제가 노래를 했을 때는 금방 알아맞힐 거예요. 네. 노래를 좀 즐겨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노래하는 거. 예. 네. 근데 음악을 상당히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네. 이 또 이 보이지 않게 또 이 감성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군요. 요새 많이 듣는 음악 노래 혹시 뭐 있으신지? 예, 거기 우리 진시몬 씨의 이 애원, 예, 상당히 모를 겁니다 아마. 진시몬 씨의 예, 애원. 근데 되게 가사가 슬퍼요. 예. 그리고 이 조항조 씨의 예, 만약에 참 네. 세월이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뭐 아이돌 노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채팅창에 형 최백호 라디오 가셨어야지라고 하신 분 있고요. 최백호 선배님 노래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진시몬이요? 포켓몬 새로 나온 캐릭터인가요? 물어보신 분도 있고요. 고정 제안 받으신 건 없는 거죠? 없습니다. 뉴스공장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니 킴스님, 최욕수로 불리는 것처럼 욕을 잘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이번 러시아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가장 욕을 많이 했던 장면, 속으로라도 아니면 뭐 겉으로라도 가장 욕이 많이 나왔던 장면. 그 스웨덴전인가? 네네. 에, 그때 이런 주심에 그런 좀 약간 뭐 편파성이 좀 있었지 않았나. 에, 특히 우리가 이 PK를 또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 네. 그리고 또 경기 흐름을 끊고 되게 그때 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심판한테. 주심한테. 그때 네. 그 저희 SBS랑 방송 중이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러면은 속으로만 하셨겠네요. 그렇죠. 아쉽네요. 자, 뭐 그거는 그 장면 보면서 다른 분들도 많이 또 울컥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점점 윤스 형 욕 게이지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신 분 있는데 올라오셨나요 혹시? 저 사실 그렇게 욕을 잘하지는 못해요. 네, 보니까 지금 뭐 내가 욕쟁이 같은데. 네? 아니 저 후배 저 정환이가 네. 해준 말이 있어요. 아, 네. 뭐죠? 이 형, 그 방송의 힘, 형을 또 이렇게 참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아. 참 그 말을 믿었어요. 네. 근데 참 속은 부분도 많아요. 네? 오히려.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 에프솔 감독 시절에 제가 경기 전 미대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항상 저에게 썼던 그 인터뷰 내용이 이 축구장을 이 감동에 정말로 팬들이 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여기는 교육의 장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접근해야 된다. 아. 정말 좋은 경기도 중요하지만 좋은 팬 서비스 다 어린 친구들이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오기 때문에 그걸 눈으로 어릴 때부터 보고 크는 그게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딱 경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내가 했던 멘트를 다 잊어버리죠. 예. 그러다 보면 막 이제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지시하는 선수가 딴 데 쳐다보고 딴짓거리하고 이럴 때는 아, 정말 그때는 저는 경기장을 보고 돌아서서 욕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편지를 네. 한 통 받은 게 있는데 아, 편지요? 예. 예. 감독님이 하셨던 말씀 지켜주세요. 이 교육의 장 네. 예. 애들 데리고 왔는데 감독님의 그 거친 욕을 듣고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근데 사실 돌아서면은 저는 카메라가 저를 안 비치는 줄 알았어요. 네네. 예. 그리고 뒤에는 바로 벤치 뒤에는 되게 가까워요. 아, 관중석이. 네. 그래서 내 욕을 아마 내 욕 들으러 그 자리에 아마 온 분들 많을 거예요. 그때 좀 심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워낙 FC 서울 벤치 뒤, 바로 뒤에 관중석이 있으니까. 네. 제가 그거는 인정합니다. 예. 예. 아, 미래의 꿈나무들이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부모님들께 죄송하고. 네. 예. 우리 어린 친구들 안 좋은 거는 잊어버려. 네. 아, 욕 명단 그게 어딥니까? 물어보신 분 있고요. 아, 왠지 방금 딴짓거리라고 얘기하신 분도 욕처럼 들렸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아, 너무 귀엽다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방송이 또 많은 억제가 또 되니까요. 자, 이민재님이 아, 벌써? 예. 시간, 1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배고파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자, 또 타이밍. 예. 또 타이밍. 이거 다 못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빼든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좀 더 편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자, 그럴게요. 잠깐만, 그럼 이걸 조금 더 이어가요? 네, 이거 좀 더. 네. 방송국 사람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레전드 스타 초대석. 오늘은 SBS 아시안 게임 축구 해설위원 최용수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참, 1부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그, 중국에도 계셨었잖아요. 네네. 네, 중국 감독 장수에서 또 감독 생활을 하셨을 때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셨나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좀 이게 사투리도 있으시고 또 약간 무서워하는 후배들도 많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 어땠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일단, 중국어를 네. 안 되기 때문에 통역이
있었습니다. 아, 네. 통역이. 통역이 있었고, 제가 좀 약간 틈틈이 중국어를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네. 아, 되게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아. 네. 쉬운 이런 뭐 그런 얘기는 좀 빨빨 귀에 들어왔는데, 네. 에, 통역, 중국 거기에 대한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아, 예. 예. 제 선수 중에 오른쪽 측면 수비수를 본 타우엔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 타우엔. 예, 예, 젊고 가능성 있는 선수인데, 예. 스피드가 뛰어나고, 약간 지능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 뜬금없이. 되게 그 친구가, 예. 그때 되게 상하이 선화라는 팀하고 아. 여름이었어요. 이 무렵이었던 예, 것 같아요. 강팀이죠. 상당히 이런 슈퍼매치, 그 지역별 네. 그런 감정 대립이 워낙 강했고 이제 전반 2대0으로 우리가 뒤지고 있다가 2대1로 마치고 2대2가 됐어요. 아. 한 경기 시간은 예. 한 15분 정도 남았던 것 같은데 그때 마지막 교체 카드를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경기 흐름은, 아니, 이거는 한 골 승부로 이제 갈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제가 코칭 스태프들 옆에 벤치에다가 대고, 야, 타월 좀 주라 그랬어요. 너무 더우니까. 아, 예. 네, 땀 좀 닦으려고. 그랬더만, 막 경기를 보고 있는데, 한 2분 정도 됐나? 타우엔 선수가 내 앞에 완전 준비를 하고 나타난 거예요. 니가 여기 왜 왔어? 야, 가서. 아주 그거는 정말 저도 지금 중국 생활 중에 정말 재밌었던 기억 중에 하나예요. 아, 타월을 가져오라 했는데? 저 옆에 있는 스태프들한테 더우니까 좀 타월 좀 주라 그랬더니 아니 진짜 그 이름이 타오엔이었어요. 아. 타오엔 선수가 자기가 이제 마지막 교체 카드로 이제 아 감독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완전 준비까지 다 해서 내 앞에서 이제 막 피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니가 왜 왔어? 빨리 가. 되게 본인은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예요. 아. 예, 그날 경기는 출전을 못했는데. 예. 아, 결국 안 뛰게 하셨어요? 예. 아니, 내가 걔를 부르지를 않았는데, 지가 금방지게 나타났거든. 되게 황당했어요, 저도. 예. 예. 하지만 아. 그 이후에 그 친구에게 이런 많은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아. 기량도 지금도 많이 성장했고. 아, 예. 훈훈하게 그래도 마무리됐네요. 네네네. 아, 타월 준비해 그랬는데, 타오엔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 거예요. 우리 코칭 스태프들이 좀 네.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다. 광역 디스가 바로 이어져 깜짝 놀랐네요. 자, 아 그럼 타오엔 선수는 공격수였나요? 네네네. 어 그렇군요. 오른쪽 측면 수비수 겸 공격수였는데 아. 예, 약간 멀티 쪽에 가깝죠. 아 그러니까 본인은 어 나를 이 시간에 투입한다는 것은 뭐지? 이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를 또. 잘하고 있을 거예요. 아, 심가드도 끼고 나왔나요? 아유, 완전 경기 출전 준비 딱, 예. 아, 교체 딱 사인만 하면 될 정도로, 예. 그래서 제가 더 황당했어요. 아, 타오엔 선수. 아, 진짜 대형 선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채팅창에 꼭 나가고 싶습니다. 했는데, 아, 뛰게 하진 않았다. 눈 초롱초롱. 네. 뭐, 입을 가리고 막, 이렇게 그런 성격도 안 되고. 근데 중국 욕을 갖다가 몰랐어요. 하고 싶었는데. 아, 네. 그냥 어금니 깨물고 한국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흔히 사용했던 XX 뭐 그런 것들. 예, 그런 거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일본에서도 사실 그 분위기 때문에 동료 선수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들었는데요. 선수 시절. 아,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처음에 그래도 나름 K리그에 예, MVP를 타고 최고였죠. 또 우리 나름 또 저도 자존심이 강했고 네. 일본에 첫해 갔을 때 이런 이지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패스도 안 해주죠. 어. 17살, 19살 먹었던 친구들이 아침에 딱 출근하면 인사도 안 해요. 어, 정말요? 네. 거기 이제 터주 때감들이 나의 이런 그런 모습들을 되게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일부러? 예. 이야. 그리고 대기 그래서 저 대리인에게 어, 한 두 달? 석 달도 안 돼서 아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어. 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되게 상당히 저는 한국 축구를 대표해서 한국을 대표해서 그럼요. 왔는데 근데 일본 특유의 그런 이 문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실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할 때까지 어, 많은 실험을 합니다. 어. 제가 가장 그 기간이 또 다른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어. 많은 친구의 이런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경기 출전을 해서
득점을 하고 또 득점을 하고 팀이 이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거리가 좁혀지고 친해지게 됐어요. 아. 정말 이지메 당했을 때 한번 이것도 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데. 뭐가 있나요? 여름에 친구들이 그리웠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대화를 하고 싶었고. 근데 말을 안 시켰어요. 심하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좋게 좋은 관계로 될 무렵에 7시에 저기 고깃집에서 회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네, 여름에. 예. 그것도 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나 그때 정장 입고 왔어요. 네. 다른 애들은 반바지에 슬리퍼에 다 막 샌들에 신고 왔는데 나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 회식이니까. 네. 그러고 애들하고 이제 정말 이렇게 좀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게. 그래서 무슨 중요한 회식인 줄 알고 깨끗한 슈트를 입고 네. 갔더니 세상에 무슨 야 복장 불량 그런 예, 편안한 복장 다 온 거예요. 아, 다 슬리퍼 신고 온 예, 거예요? 예. 근데 댁이 그때가 되게 기억이 나고요. 예, 소주를 갖다가 그때 애들은 그런 우롱하이, 이런 레몬 사와 막 이런 거 조금 네. 예, 우메보시 넣어가지고 또 먹는 그런 약하게 예, 그런 걸 마셨고 일본, 저는 네. 소주를 시켜서 네. 그때 한 7잔을 마셨던 것 같아요. 아. 예, 이제 마셨는데 그 다음날 사장님께 불려갔어요. 소주를 그렇게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면 아 정말 선수 어떻게 우리 팀에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겠냐. 그래 그런 주의도 받고. 근데 어쨌든 그 굉장히 편한 고깃집 회식인데 혼자 정장 입고. 네 너무 막 즐거워서 기대가 되고 반가웠던 거죠. 야. 거의 만남에 이런 손을 갖다가 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그 이후로 정말 친해졌던 것 같아요. 아. 그 이후에는 정말 내가 제가 미팅 시켜주고 그랬어요, 애들. 미팅을 시켜준다고요? 네. 선수들을? 네. 누구를요? 아니, 우리 제일 급한 선배들이 있어가지고, 예. 또 이렇게 아는 선수들, 일본 친구들 소개시켜주고. 아니, 발은 굉장히 넓으셨나 보네요. 네. 아, 뭐, 그냥 몇몇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 만남의 광장. 네. 결국, 제프 유나이티드에서 또 레전드 대우를 받게 되셨는데, 그런 약간 어려운 길이 또 있었군요, 초반에. 네, 그런. 그 힘든 시간들이 정말로 3년 동안 있으면서 또 토탈 5년이지만은 일본 생활에 큰 적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이 책임감이죠. 일단 저는 이 외국 용병이기 때문에 결과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되기보다는 우리 팀이 나에게 연봉을 주는 우리 팀에게 뭔가 저는 족적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 네. 제가 여기서 뭐 매년 뭐 오랫동안 할 그것도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내 흔적을 남기자. 그런 책임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아, 채팅창에 자서전 제목, 이지메에서 오야분까지라고 쓰신 분이 있고. 근데 일단 제가 이제 거기서 제 자리를 확실하게 잡고 나서는 네. 너무 편해졌어요. 아. 볼만 잡으면 저를 쳐다봅니다. 오, 네. 그렇죠. 그리고 프리킥. 뭐 이런 페널티 이런 거는 훈련은 제가 다 해요. 토요일날 경기면 술 먹고 뭘 네. 이렇게 월을 채워놓고 막 예. 그냥 제가 돌아서 막 하는데 저는 별로 가담을 안 했어요. 네. 왜요? 저는 이제 어차피 내 경기는 내가 차야 되니까. 네. 근데 막상 경기가 되면 막 이제 차고 싶은 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에이. 나와. 에이. 그러고 제가 차고. 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죠, 지금은. 예. 자, 야, 용수형 온다, 공 드려! 라고 신문 있고. 네. 막, 나온나! 예. 그럼 이제 맥히나. 정말 이제 후배들이 또 막 제가 외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바 시내를 나간다든지. 예. 도쿄로 이제 또, 예. 나갔을 때는 뭐, 우리 집에서 이제 또 와가지고 또 뭐 차도 좀 닦아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차를 닦아준다고요? 예. 아, 그냥, 야, 막 이제. 차가 막 지저분하고 이러면 네네. 제가 또 심부름을 시키죠, 애들. 아. 네. 그런 말도 참 잘 들었어요. 네. 제프 유나이티드의 네이마르라고 하신 분 있고 진짜 오야부이었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일본 선수들이 갖추지 못한 그런 이런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성. 일본 친구들은 상당히 이 약간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경기장에서 그냥 딱 요관 들어보면 축구. 자기 역할만 딱. 근데 그걸 많이 저는
이 일깨워줬던 것 같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그 조금만 더 네 장점을 기량을 냈을 때는 그게 결국에 팀의 큰 좋은 시너지 효과로 가는데 예. 미팅 때도 그들은 강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역시 뭔가 그 근성, 독기 경기 전에 진정한 연삼하라고 하신 분 있고 외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 미팅을 많이 시켜줬다니까 욘 마담이라고 하신 분도 있네요. 자 김성칠님의 이 중국에서 이 대화 잘 안 되고 뭐 외국에서의 활동을 여쭤보시는 것에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상 하나 정도 여겠네. 뭐가 시간 더 시간 야 시간 잘 가네요. 그래. 요. 이게 라디오의 힘이다 진짜. 요거랑 뭐가 더 시간이 없어서. 야 이게 아니 걔가 이거나 보니 또 걔가 잘난 척 같고. 네. 알겠습니다. 4번? 아니 뭐 4번은 4번? 맛집 추천. 아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안정한 네. 자, 잘난 척 갑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욕하는 줄 알았다고 하신 분 있고. 욕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 또 청취자분의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면 이민재 님이 안정환의 외모 대 박지성의 맨유 커리어 둘 중에 하나를 갖게 된다면 최영수 위원의 선택 궁금합니다. 자, 안정환의 외모 대 박지성의 커리어. 저는 하나, 둘, 셋. 맨유 커리어. 사실 축구 선수는 자기 실력으로 평가를 받는 거고. 네. 사실 정한이 같은 그런 외모는 참 이 정말 나오기 힘든 외모예요. 네. 이리 제가 이리 딱 같이 봐도 아, 넌 참 너는 잘 생겼구나. 예. 제가 혼자 스스로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정말로. 근데 되게 거기다가 축구까지 잘하죠. 네. 그러니까 하, 참 니는 두 개를 다 갖췄구나. 근데 지성이처럼 정말 그런 큰 팀에서 세계 최고의 팀에서 그렇게 자기의 그런 활약상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런 감동, 희망을 준 거. 물론 정한이도 그런 해외 생활을 통해서 했지만 그렇죠. 되게 지성이가 더 대견스러운 것 같아요. 야, 정말 자랑스러운 후배들이죠. 아 정말 나올 수 없는 흔치 않은 캐릭터예요. 영표 같은 친구도 네. 신체 조건은 썩 좋지는 않지만 이 축구 지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안. 예, 그렇죠. 그리고 철저한 이런 프로페셔널적인 이런 네. 자기 관리. 예, 아마 한국 축구를 위해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정말 큰 좀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사랑스러운 후배들입니다. 아, 어떤 역할을 하기를 좀 바라세요? 정말 한국 축구의 문제가 뭔지 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팬들과 소통의 이런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리그의 이런 판을 키울 수 있는 아마 아무래도 해외 경험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그런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와. 대화를 해보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네. 참 좋은 말씀이네. 최영수 자서전 제목 꽃보다 맨유라고 질문 있고 자꾸 지승 하시는데 지성 한 번만 해달라고 하신 분도 있네. 지성. 감사합니다. 지성이는 끝까지 괴롭힙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질문 있죠. 왜? 어떤 거? 재테크. 네네. 사실 그것도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데 나는 사실 돈을 쫓아서 제가 연봉이나 계약금이나 이런 걸 한 번도 여지껏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축구를 좋아서 축구를 위해서 태어났고 네. 축구를 하고 싶었고 너무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았고 네. 네. 그렇다고 내가 잘해서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사실 네. 처음에 오퍼가 왔을 때도 계속 거절하셨고 네. 네. 중국 무대라는 게 이게 무슨 연봉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 세계 감독들의 경연장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도전해보는 그런 무대로서 아주
현재도 매력적인 곳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과 같이 네. 팀을 데리고 상대팀과 사실 상대팀 감독들은 제가 얘기만 듣던 그런 세계적인 명장들이고 또 한 번 또 그런 대륙에서 또 그런 세계적인 감독들하고 한 번 또 이렇게 도전을 해본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었다 생각해요. 아, 예. 어떤 감독이랑 이제 상대팀으로서 이렇게 막. 뭐, 보야스, 스콜라리, 정말 뭐, 이런 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감독들하고 상당히 이런 게임을 했다는 그 자체가, 예.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경기 전 후에 이제 악수도 나누고. 예. 대기, 경기 전에는 반갑게 악수를 하죠. 아. 예. 아무래도 그 명장들 보면은 네. 승부욕이 정말 강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겼을 때는 거의 인사도 무시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예. 그만큼 그러고 되게 미안하다고 이제 제 3자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예. 그렇군요. 크, 명장들과 이 악수 그 상대팀 감독으로서 악수해 보는 건 아직 박지성도 못한 경험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지성이는 더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겠죠. 그 런던에서 사니까 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생겼다고 네. 아, 그리고 이은수님이 보내신 질문이 있는데 저는 20살인데요. 최영수님, 요즘 TV에서 나온 거 보니까 완전 아재시던데 어린 시청자를 사로잡을 해설위원으로서의 한방에 무기가 있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아재씨는 맞아요. 네. 네, 맞고 제가 근데 우리 20살 되는 그 연령대 예, 그 친구들에게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멘트는 야,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이 질문, 야, 이걸 내가 시간만 좀 주면은 내가 한 방에 보낼 수 있는데, 네. 조금 제가 쉬운 답변을 드리기가, 예, 답변 드리기가 좀 죄송하네요. 바로 근데, 바로 인정하셨어요. 나는 아저씨다. 라고 했습니다. 방송이라는 게 좀 네. 솔직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쵸. 정말 듣는, 보는 우리 팬들을 위해서, 예, 가식적일 필요도 없고, 네. 있는 그대로. 네네네. 네, 네. 채팅창에 최영수 위원 10대 시청자 포기 중장년층에 주력할 것이라고 날조를 하는 분들 아, 그 재밌었어요. 아, 예. 예. 아까 그 근데 그 눈썹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 댓글 남겨주신 분 예. 제가 사실은 한 달 전에 눈썹 수술을 했어요. 문신을 문신을 하셨다고요? 예,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지금 재수술 하러 갈 거예요. 예. 그럼 뭐 치과에서 했는데. 나, 그걸 리터치라 그러더라고. 하러 오라고 난리인데 지금 내가 못 갔어요. 아, 그 가서 내가 다시 정리하고, 예? 그 댓글 다음에 보세요, 예. 예? 아니, 지금 최초로 공개하시는 거예요? 예. 아, 독수리 눈썹을 아, 약간 신경 쓰여서 단독 공개. 자, 먼 데서 했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지금 뭐 리터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러 가야 돼요, 지금. 예, 축구 용어 같네요, 리터치. 아, 뷰티 방송에서 섭외 올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비싸게 주겠어요, 비싸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그 강남에 사시는 걸 알고 있는데 멀리 가서 하셨어요? 아니, 여행을 간 김에 지인이 너 눈썹 너무 그 안 좋다. 그래서 네. 이 조금 이걸 약간 1차 비슷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봅시다, 예. 네. 아, 속보 이사배 방송의 최영수 출연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사배가 뭡니까? 아, 저희 그 메이크업 아주 전문으로 요즘 그 방송에서 각광받는 또 분이 있는데요. 예, 유튜버. 많이 올라갔어요. 아, 예. 형상 기억 눈썹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아, 리터치. 아, 리터치로 10대 팬들을 포섭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10대들은 리터치 알겠어요? 걔네들이? 아, 잘하죠. 아, 그래요? 예. 리터치 하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비싸게 얘기하던데. 네. 뷰티 용어로 10대 팬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투 연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그럼 끝을 약간 이렇게. 아, 일자로 잘 했는데, 네. 이게 조금, 야매로 했나, 이거. 저기, 용어 좀, 예. 네. 아, 워낙 일본에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네. 그 댓글은 제가,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 그런 네. 댓글. 아, 채팅창에 네. 용수 오빠 여성 팬도 확보됐어요, 라고 질문 있고, 역시 해외파 출시다 보니까 전문 용어들이 또. 자연스럽죠. 예.
한중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눈에 거슬리나? 아닙니다. 그래요? 시간 괜찮아?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10대 팬들을 잡아야 되니까, 아재로 이렇게 이미지가 굳혀진 최용수 해설위원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자 라는 의미로 코너 속의 코너를 살짝 해볼까 합니다. 아재 탈피 신조어 퀴즈! 네. 자, 10대 친구들이 이 프로를 듣겠어요? 아, 공부해야 될 시간에? 그런데 공부를 포기한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공부하는 중에도 휴식을 위해서 배텐을 한 시간 정도 듣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예. 열심히 들으세요. 예. 복 받을 거예요. 예. 자, 축구 팬들이 일단 또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신조어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섯 문제를 낼 건데 세 개 이상 맞히시면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카땡 캐릭터 인형을 저희가 드릴 거고요. 아, 저 인형 뽑기에서 예. 예. 한번 보여드리죠.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네. 아직 드린 건 아니고 세 개 이상 맞히시면. 그 또 아이들에게 선물하실 수도 있고. 네. 아, 침착이 동기부여 제로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귀엽지 않나요? 네. 아, 자녀분들께서도 좋아하시죠? 집에 인형이 상당히 많아요. 네, 내가 깜짝 놀란 거는 네.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인형 뽑기하러 가지 않습니까? 야, 한 5만 원 금방 나갑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장수 중에 하나가 인형 뽑기. 아니 애들은 그냥 이었다 뺐다만 하는데, 와, 5만원 쉽게 나갔네. 그러고 한두 개 막 거기 애들이, 우와! 하고 이럴 때, 물론, 애비로서 기분은 좋지만은, 예. 야, 나가는 돈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예, 지금 화가 납니다. 이거 보니까. 자, 아무튼, 아,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인형 뽑기에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하실 정도군요. 아, 그럼요. 예. 막 화나서 이렇게 기계를 때리거나 한 적은 없으시죠? 아, 정말 막 그 기계를 부시고 싶을 정도로 해. 뭔 참기름을 그렇게 많이 발라놨는지. 자, 그러면 저희가 인형을 걸고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세 개 밑으로 맞히시면 벌칙을 받으셔야 되는데 벌칙에도 다섯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비뽑기로 고르실 겁니다. 후보는 복근 공개 세레머니 재현, 그다음에 자녀 연봉 1% 기부, 그리고 섹시 댄스, 그리고 애교 응원, 그리고 노래 한 곡 부르기,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벌칙이니까요. 네. 그러면 신조어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좀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쉬운 걸로 나가겠는데요. 예. 자. 소확행 아십니까? 소확행. 소확행? 소 아니 소확행. 여기 이 글자 보이시죠? 소확행. 몰라요. 아, 모르세요? 소확행. 무슨 말의 줄임말인지 한번 유추를 해보실지. 소확행. 예. 추측. 당이 떨어졌는데 지금. 소확행. 네. 소확행. 전혀 감이 안 오시나요? 수학여행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소확행. 그까지는 이 소확까지는 소머리를 확 당겨서 행. 아, 행이 답이 안 나오네. 아, 소머리를 확 당겨서 뭐 행가래. 그렇지. 예. 행가래도 괜찮고. 아닙니다. 소머리를 확 당겨서 굉장히 터프한 풀이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네, 이거 아실지. 갑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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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분싸. 갑분싸. 네. 이것도 줄임말입니다. 와, 요즘 잘 갑분싸. 네. 한번 만들어 보시면 나름대로. 갑순이가 분질을 하고 싸돌아다닌다. 아니 모르겠어. 나 갑순이가 분질을 하고 싸돌아다닌다고요? 아, 제가 예. 아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모르겠어. 모르고 모른다 해야지 뭐. 예. 예. 분칠을 그렇죠.
해도 될 나이겠지. 그럼요. 예. 갑순이가 클럽 갈 때 써먹는 표현. 아. 아, 그래요? 아, 예, 그건 아니고. 아. 네. 어떻게 하냐면, 원래 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요거의 줄임말입니다. 아, 예. 자, 분칠이란 말 자체를 정말 오랜만에. 아, 이 정도로 재밌었으면 그냥 인형 드리라고 하신 분들. 주세요, 그냥. 아, 정말. 아,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엄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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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시면 좀. 네. 엄근진. 무슨 말의 줄임말일까요? 저 가르쳐 주세요, 저. 아니, 갑자기. 아, 너무 힘들어지게. 협박하는 느낌. 아니. 네, 한번 만들어주시면. 아니, 근데. 제가 이걸 알아야 됩니까? 아니. 아니, 또, 자녀분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드실 테니까, 요런 거 딱 알면은, 이게 사실 또, 소통에 큰 도움이 됩니다. 10대 팬들이 또 이 영상을 많이 보시니까요. 엄근진. 네. 자. 일단 뭘까요? 엄친요? 아, 엄친아를 약간 비슷한 말이다. 근육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진짜 소머지가 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엄친아가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 운동을 소머즈. 소머즈도 정말 그 근육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예. 아, 소머즈 모르겠다. 10대는 모르죠. 아, 우리 어릴 때 정말 우리 야. 소머즈가 그 귀가 밝은 헐크하고 소머즈는 우리의 정말 그게 우상이었는데. 아, 그렇죠. 예. 예. 보통 이제 귀 청력이 좋은 사람들 보고 어이 소머즈기네. 일단 했던 또 아재판독기가 됩니다. 자, 시간상 일단 세 개를 연속으로 틀리셨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하고 신조어 퀴즈는 선물은 너무 웃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꼭 자녀분께 또 좋은 선물 내시고. 자, 채팅창에 최영수 감독 5만원 아꼈다고 안 뽑으셔도 된다고 하신 분 있고요. 절대 거기는 가지 마세요. 정말로 야, 돈 실세 없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 네 이거는 그 진지한 질문 이걸로 가요. 잠깐만. 시간이 뭐 지금 시간이 오바된. 들어가지고 너무 아까운데. 간단한 것만 해볼까요? 네, 간단한 것만. 4강 후보. 4강 후보. 네. 네. 해보겠습니다. 좋은 선물 내시고. 자, 채팅창에 최용수 감독 5만 원 아꼈다고 안 뽑으셔도 된다고. 네. 하시면 아 절대. 이거는 그. 부탁드릴게요. 네. 아, 그리고 최영수 해설이 함께 저희 라디오 출연을 부탁드렸더니 내가 그럼 텐텐 청취자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주시겠다고 또 하셨습니다. 저희 일단 텐텐이 아니라 텐이고요. 텐. 네, 우리 텐 이 애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아, 예. 제 2002 월드컵 때 제 유니폼이 아닌 예, 우리 정말 안정한 선수의 유니폼에다가 대표 선수들이 사인을 받아놓은 그 유니폼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인 게 아니라 왜 안정환 선수 거를? 저는 그때 뭐 할 얘기 좀 없었지 않습니까? 아, 예. 근데 예. 집에 우연히 정환이 유니폼에다가 네. 사인 받아놓은 게 딱 이렇게 소중하게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옷장에. 2002년 그럼 19번 그 귀한 유니폼은? 그렇죠. 어이 그거는 안정환 선수 게 아니어도 귀한 건데 거기다 그 2002년 멤버들 사인까지 다 돼 있다고요? 그 당시 정한이 유니폼에다가 사인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와, 그거 너무 제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하나 더 있어요. 네?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 더 있다고요. 정한이 그냥 두 개 받아놓은 것 같아요. 아. 아니, 두 개를 그러면 안정환 선수에게 받은 건가요? 그렇죠. 아. 하나 가져와, 이렇게. 예. 아까 혹시 독수리 눈썹 그 드립 날리신 분께 드릴 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까 그 댓글 보고 계속 그게 신문이 쓰여가지고
야, 정말, 아니, 야, 그 한방이 저를 힘들게 했어. 아니, 손을 올리고 싶은데, 또에게 뭐 녹화가 된다면서. 이걸 이렇게 못하겠더라고. 네, 나 줄 마음 없어요. 단호하게, 네. 엄근진하게. 같이 해서 나타나겠습니다. 네, 자. 아니 그래도 정말 보물 같은 또 안정환 선수의 그 2002년 유니폼. 야, 그거는 거의 박물관에 가야 되는 유니폼인데 저희 청취자 선물로 또 가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뭐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코너와 질문들이 더 있는데 저희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아시안 게임에 대한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드려봐야 될 텐데 최영수 해설위원께서는 이번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만 예를 들면 4강에 오를 만한 팀들, 어떤 팀을 꼽고 싶으신지? 일단 우리나라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네. 우즈벡. 예, 이런 이란. 뭐 사우디, 일본. 예. 뭐 그리고 좀 복병인 이런 병? 베트남이 될 수도 있고. 아, 박항서 감독. 예, 예. 아무래도 또 저의 은사고. 예, 상당히 또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고. 예. 우리나라랑 베트남이 뭐 16강 이런 데서 만나는 같이 붙을 수가 있죠. 예. 저 1, 2위 여부에 따라서 예, 베트남이냐 일본이냐. 예. 일본이랑 붙을 수도 있군요. 그렇죠. 박항서 감독 스타일은 워낙 잘 또 잘 알고 있어요. 베트남은 좀 피하고 싶어요. 왜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 박항서 감독님이 예. 또 그러면 또 이 힘든 또 우리가 또 승부를 놓고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붙었으면 예, 지금 거의 뭐 베트남의 국민적인 영웅이라고 하는데 네. 예, 한번 놀러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베트남으로요? 예. 언제 가실 건가요? 아예 별로 갈 생각은 없어요. 아 왜요? 그아 더워서? 아 우리 집 근처에도 쌀국수 집 있는데 굳이. 예, 아,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러고 한국에 들어오시면 아, 예. 또 우리는 또 뭐 통화를 하고 아. 또 식사도 하고 이러니까. 예. 워낙 또 친하시군요. 네, 아유 정말 성격이 되게 급해요. 아 급하세요? 그리고 잘 삐지고. 아, 잘 삐지고. 예. 그러면서 되게 마음은 따뜻하고. 아, 예. 참 재밌어요. 아, 특히 축구할 때. 축구할 때. 상주 감독님으로 예. 계실 때, 제이랑 경기를 했을 때 너무 막. 이 경기장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를 못해요. 막 소리부터 액션,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저기 감독님 우리 좀 조용히 액션을 좀 조용히 좀 경기 좀 봅시다. 아 상대팀 감독인데? 예. 네. 너무 막 내가 하니까 막 나한테 막 섞이질 않더라고요. 예. 네. 나는 경기에 몰입하고 싶은데 네. 너무 막 이 흥분의 이 강도가 네. 장난 아니에요. 아, 네, 근데 그분의 또 이 장점일 수 있는 거고 네. 축구에 대한 열정이. 아, 채팅 차량에 자기는 경기장 난입했으면서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서울이 골을 넣으면 경기장에 감독이 난입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잖아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네. 아, 본인은 열정이고. 네, 네. 좀 그 저 박항서 감독님은 네. 아, 좀 이 오바 액션이 좀 과했어요. 아, 거긴 오바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가끔 경기장에서 주무시는 모습도 나와서 박항서 감독.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는데 그 뭐 카메라가 뭐 사진이 이게 잘못 찍혀서 뭐 그랬다고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뭐 당신만 할 수 있는 사실이니까. 네. 아, 박항서 감독이 피곤하셔서 과로디올라라고 신문이 있네요. 네. 아, 이거 참 댓글 재밌네요. 인정받았어요. 아, 뿌듯하시겠는데? 인정받으셨습니다. 네. 아, 갑작스럽게 박항서 감독, 디스가 또 들어와서, 아, 재밌겠습니다. 네. 과로디올라 감독. 과로디올라 감독 드립 괜찮았습니까? 아, 재밌었어요. 네. 뿌듯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전망, 뭐 사실 여쭤볼 필요가 없는 거기도 한데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뭐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이 지금 빡빡한 일정 그리고 이 엔트리가 키파 제 필드가 18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 무더운 날씨에 상당히 로테이션도 필요하겠지만 자칫 경고나 부상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김학봉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완벽한 전략을 못 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2안, 3안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되게 많은 위기가 한두 차례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예. 이 모든 또 축구 지도자의 첫 가장 포인트가 뭔가 위기 대처 네. 할 수 있는 좋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꼭 금메달을 따고 또 저희가 금메달을 따는 모습도 같이 소리 빡빡 지르면서 중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탄사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과로디올라 드리블 좋아하시니까 또 채팅창에 졸리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좀 이거는 욕 같은데요. 학범 쓴데 졸리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베트남, 뭐 사우디, 일본, 이란, 우즈베키스탄 이게 진짜 아시아 수준이 많이 평준화가 돼가지고 특히 예. 지금 이 변화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런 축구의 이런 급성장 아주 예. 정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든 말레이시아, 뭐 태국 이런 동남아 쪽에 있는 국가들이 예. 상당히 앞으로 이 동북아시아 이쪽에서 큰 다크호스로 네.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시아 시장이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아시아 네네. 대륙이. 자 오늘 사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준비한 질문에 반도 못했는데 너무 아쉽거든요. 혹시 우리나라가 금메달 정말 따게 되면 시간이 괜찮으실 때 배텐 재출연 한번 해달라고 하신 분들 있거든요. 네, 꼭 다시 재출연을 하고 싶었고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빵빵 터져가지고 정신이 잃을 뻔했습니다. 자, 리타치에서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때는 한 장 남은 안정환 일품도 가져오셔달라고. 그분 스튜디오에 모시세요. 네? 한번 보고 싶어 이제. 네. 나 개리 신경 맛있어. 오늘 뭐 맨오브더매치가 여러 명인데요. 리타치도 있고 뭐 타오엔 선수. 타오엔. 네. 타오엔. 멋진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시안 게임에서 중계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타치. 이제. 잠깐만, 그러지 바로 갈게요. 네네. 텔레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자, 8월 9일 목요일 배성재 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사진 찍으실 텐데, 여태도 어쨌든 소리는 다 나가니까. 다시 한번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재밌어 하는 분이. 다 너무 이게 걸그룹 얘기를 이게 걸그룹 정도 나와야 이게 네. 되는. 이게 지금 저희 시청자 숫자가 걸그룹이 출연했을 때 시청자 인기 있는 걸그룹 나왔을 때 정도. 이 많이 듣잖아요. 그건 한번 맞으시면 되지.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카카오이냐? 카카오이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시작하셨을 텐데. 아니요. 그만 해요. 저희도 계속. 이제 저는 계속 지금 한 11시까지 해야 돼가지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화 계속 허니로 요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작가님, 이만희 작가님 어디 있나요? 네.